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바로 모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모두를 움직이는 힘. 과연 어떤 힘일까요? 이거는 이제 비전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책은 이제 조건부 필독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읽어야 되는 조건부 필독서. 제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외국 생활을 조금 해봤잖아요. 네, 네. 이제 외국 생활을 진짜 한 5, 6년밖에 안 했는데도 외국에서 제가 유럽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이제 뭐 미국에도 조금 있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지만 거기가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유럽 사람 뭐 이제 인도 분들 그다음에 뭐 미국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학계에서 만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확실히 동일 조건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이 있는데 확실히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이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고약관님이랑 여러분 영상 찾아보면 이미 근거 자료가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책 읽고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가뭄이어서 리더십 기우제를 지내야 될 정도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이 이 모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럼 이제 또 조건부 필독서. 이제 제가 그럼 또 조건을 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제시해 볼게요. 그럼 그 대한민국 빼고 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세 개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은 뭐 그런 분들은 안 읽으셔도 뭐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비전의 정의가 뭡니까? 비전. 방금 우리가 이제 비전을 얘기하는데 비전이 뭔가요? 이제 그러면은 졸그러기 여러분들 여기서 멈춤을 누르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왜냐면 거의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일단 딱 안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전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걸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한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 이런 건데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여러분 막 모두를 움직이는 힘일까요? 일단은 사전적 정의가 실제의 정의랑 잘 매칭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을 보니까 그래도 좀 정의가 더 낫더라고요. 이제 백과사전을 제가 좀 보면은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한다. 개념적 속성이 명확하지 않아 비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전은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벌써 백과사전도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거는 말은 쉬운데 딱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짓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그래도 가장 함축적으로 가장 추상적으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거를 고 작가님이랑 제목으로 나타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내린 정의는 뭐다? 모두를 움직이는 힘이다. 모두를 움직이는 힘이 비전 그 자체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비전이 뭐다라고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일단 1단계는 통과해요. 그럼 2단계는 그럼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대답은 빼시고 이제 일반적인 대답, 이제 사회적인 대답 아니면 뭐 비즈니스적인 대답 아니면 개인적인 대답.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대답하기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꿈이랑 달라요, 비전은. 그러니까 읽어 보시는 그러니까 꿈도 비전이랑 되게 뭐랄까? 교집합 부분이 많지만 비전이랑 꿈은 여러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비전이라는 거는 이게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개념이니까 꿈을 이뤄가기 위한 좀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꿈의 뭐랄까 되게 현실적 방법론? 이런 게 되게 이거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한 줄로 말하기, 이렇게 막 두세 줄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인데 이 책 한 권으로 너무 그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속한 조직,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대한민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거가 대답은 저는 웬만하면 다 돼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책을 읽으면서 필독서를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의 삶의 반이 비전 얘기였어요. 반 이상이 비전만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이 책을 제가 읽었으면 좋겠냐고 자꾸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냐면은 그러면은 막 비전하면 되게 나이브하고 모호하고 다 틀린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꿈이랑 비전을 좀 분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은 그냥 저는 뭐 하는 게 꿈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꿈이에요. 되게 뭐라 그럴까 스페시픽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뭐라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 그냥 마음에서 심지어 우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뜬 마음의 표현 소프트하게 예, 이런 것도 꿈이라고 했는데 비전은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도 그런 분들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히려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더 좋아할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면은 내가 고민했던 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아 여기 읽어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지 여러분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 책은 마이클 하얏트 책인데 초생산성 읽고 재미 좀 보신 분들 많죠? 초생산성은 보면은 후기가 겁나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추천한 책 중에 솔직히 초생산성보다 좋은 책 더 많거든요. 근데 책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효용을 볼 수 있는 책이 아닌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건 아직까지 안타까운데 그거는 저랑 고 작가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의 교양 수준을 넘사벽으로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뺨 진짜 다섯 대 때려도 어? 진짜 그 정도로 이길 수 있는 뭐 무슨 뭐 최고 똑똑한 민족 하면 맨날 이스라엘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건 우리 귓방맹이 다섯 대를 끝내는 거예요. 진짜 대중서적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점 특징이 있지만 거기를 책의 용이성을 가중치를 주면 소생사성은 명저입니다. 명저죠, 명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바로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초생산성보다 더 좋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 왜? 근데 그거는 좀 개인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 이 책이 초생산성보다 더 좋아요. 알고 보면 이런 책이 없다시피 하지. 이거가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책은 뭐냐면은 비전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아까 우리가 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와요? 비전은 개념적 속성이 모호해서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비전을 찾아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모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은 35쪽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전을 설명하는데 이제 비전의 한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비전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미래의 그림이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당신을 살짝 겁먹게 할 정도로 크고 도전적이라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비전이 너무 소박한 것인지도 모른다. 달 착륙과 같은 계획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최소한 당신이 속한 업계 내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당신이 현재 깨닫고 있는 것보다 당신의 영향력은 훨씬 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진정으로 과감하고 매력적인 비전은 조직에 가하는 전기 충격과 같다. 이러한 충격은 당신의 조직이 추진력을 발휘해 멋진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아, 난 이걸 그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면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 우리는 현재는 괜찮아요 사실요. 근데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2030 친구들도 되게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옛날엔 비전이 좀 있었어요. 되게 구체적인 비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까지 갈 거 없이 이제 썩은 조직들이 90%죠. 비전이 없죠. 그냥 진짜 숨만 쉬는 조직이 많죠. 근데 여기서 전기 충격이라는 거는 뭐 시동을 거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심폐소생술 같이 아 그러니까 이게 심장 제세동기 같이 그런 개념에 저는 전기 충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죽었던 진짜 사람도 살리게 그러니까 심장 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심장 제세동기를 붙여갖고 충격을 줘서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비전이라는 게 죽은 조직에 전기 충격을 줘서 살리는 방법이자 도구라고 생각해요. 좋은 비유네. 그러니까 이걸 꼭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원래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더 비전 드리븐 리더예요.
비전 중심의 리더인데, 예? 비전이 원동력이고 비전으로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리더인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리더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진짜 우리라서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거의 80%가 그냥 개인으로 바꿔도 돼요. 80%가 읽으면서 프리랜서에도 좋고 가정주부에도 좋고 그렇죠. 학생이어도 좋고 그냥 개인으로 바꿔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 인생의 주체, 여러분 인생의 리더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이거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방금 얘기한 것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의 비전이 있냐고, 여러분의 죽은 삶에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전이 있냐고 바로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냥 여기서 근데 비전이 되게 멋있게 뭐라고 말해요? 겁먹어도 좋다예요. 그게 비전이 목표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목표랑 비전 다른 거고 꿈과 비전은 다른 거고 다 다른 거예요. 또 비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리석진 않지만 위험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진 않아. 그것도 내가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똑같이 보셨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전이 없는 지도자가 가져오는 여섯 가지 문제로 그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소제목만 여섯 개 읽어드리면은 첫째,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고 둘째, 기회를 놓치고 셋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왕좌왕하며 넷째, 전략을 집행하는데 실수하고 다섯째, 돈, 시간, 인재를 낭비하며 여섯째, 조급하게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비전의 부재에 네. 나온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전이라는 게 없으니까 비전의 그냥 사전적 정의만 봐도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고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기회가 미래에서 오지 과거에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회를 뭐 잡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못 정해요. 우선순위 못 정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략을 집행하는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뭐예요? 돈 낭비하고 이 사람이 내한테 인재였는데 그 사람을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조급하게 마무리를 줘요. 급급하죠. 급급. 단기적 사고에 맞는 네.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거 요 방금 제가 하나하나 말해드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6쪽 이제 보면은 아 이것도 너무 좋아. 비전 이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비전 스크립트라는 거를 쓰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전 스크립트는 꼭 써봐야 돼.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고약가님이 제 노트를 알아요. 그 스케치북 노트. 제가 겁나 큰 그 미대생들이 갖고 다니는 되게 좋고 하드커버로 표지가 된 저는 그냥 노트를 산 게 아니라 스케치북을 사서 들고 다녀요. 거기에 보면 제 비전이 계속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약가님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첫 장이 뭐냐면은 제가 우리 더비 대표이사랑 홍석기 이사랑 윤태용 이사한테 강남 교보문고에 앉아서 내 비전이 뭔지 내가 지금부터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다 해서 나는 지금도 소름 돋잖아 진짜. 근데 제가 이런 거 좀 잘해요. 왜냐면은 고약가님이랑 이걸 토론을 이미 많이 한 상태에서 제가 좀 설명을 재밌게 잘해요 그거에 대해서. 잘하지. 근데 그것도 좀 지금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3년 전 얘기, 2년 전 얘기인데 여기서 비전 바꾸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우리 창업자들이 그 친구들도 한 가닥 하는 친구들인데 그 받는 감동과 그 친구들이 나를 믿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이제 윤태용 이사가 제 베프거든요. 여러분 친구한테 뭘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고약가님도 잘 알아요. 이거 어려워. 그리고 고약가님도 친구 만나고 하는데 아예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 윤태용 이사 저랑 똑같아요. 맨날 꺼져 병신아 막 이런 거 하던 사람. 아 그럼 그리고. 나 이제 되게 거창한 비전을 얘기해도 내 찌질했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친구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냐면 태용이는 나보다 수학도 잘하고 스타도 윤태용 이사가 스타를 겁나 잘해요. 프로 게이머 얘가 뭐 배드민턴도 축구도 나보다 다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제 비전을 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의 친구 우리 이제 같이 공통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태용이가 바뀌었더라. 그게 뭐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이 이식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비전 스크립트 그래서 비전을 꼭 써봐야 돼. 저는 항상 썼어요. 저는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 이웅구 옛날에 지금은 고 작가님이 대표님이지만 옛날에 이웅구 이사가 대표였거든요. 그때도 이웅구 이사는 비전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한 줄로 정리해줬어요. 체인지 그라운드의 비전.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딱 깔끔하게, 정확하게. 그때 저는 그거를 말해놓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또 프랙탈에 기초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되돌아봐도 너무 훌륭한 비전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여러분이, 왜냐면 이웅구 의사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환상적인 걸 읽어드릴게요. 비전이 명확하려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비전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하게 표현되어야만 한다. 비전은 대개 지도자들 머릿속에만 있고 절대 문서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이유는 간혹 앎의 저주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비전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그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도자가 비전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 저랑 고약가님은 이 비전 공유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 이상으로 돼 있어서 맨날 네. 얘기하지. 어제도 한 시간 동안 우리 회사의 상장에 대한 비전 그거에 계속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금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친구들이 아나요? 가족들이 아나요? 명시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을 지지해 줄 거고, 여러분을 이해해 줄 거고, 대화가 더 잘 될 거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될 거고, 인간관계가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쓰시고, 유튜브에 올리시고, 카톡 창에다가 써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그 있잖아요. 뭐 카톡 프로필에도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비전을 다 쓰세요. 근데 제가 말했죠. 꿈이 아니라 비전을 쓰세요. 비전. 그래야 더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제 추석 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그 애플에서 신제품 나왔잖아요. 나온 김에 제가 팀쿡이라는 책을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재밌더라고. 잡새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팀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책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어저께는 그저께인가 영준이한테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걸 팀쿡이 그 애플에 원래 올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그 계획이 아예 제로였어. 그때 그 오기 직전에 컴팩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팀 쿡은 되게 유명한 솔직히 명문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솔직히 공장장 출신으로 SCM을 꽉 잡고 있고 너무 훌륭한 그 실적을 내는 거야. 가는 돈 버는 귀재지. 돈 버는 귀재. 가는 곳마다 효율화를 너무 잘 시키는 거야. 근데 잡스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애플로 왔는데 이제 이게 회사 개판 5분 전이지. 파산 직전인 거야. 이제 잡스가 이거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SCM에서 잡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다른 거, 뭐 디자인이나 다른 거 좀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찍은 사람이 팀쿡이에요. 그래서 팀쿡을 만나자고 했는데, 팀쿡 원래는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또 잡스가 유명하니까 한번 보자. 봤는데, 예, 5분 만에. 아이. 그러니까 잡스는 여러분, 진짜 비전 사냥꾼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본인이 이제 얘기한 거냐면, 일단 5분 만에 이성을 놨대요. 뭔가 홀린 듯한. 그때 이제 정확한 표현하거든요. 잡스가 나에게 비전을 보여줬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속지 이제 그때 아이맥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했던 거, 그 얘기를 중심으로 쭉 어떤 컴퓨터 산업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맥이 그때 1998년대 1차형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이맥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하나, 이 모니터 컴퓨터인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쭉 설명한 거죠. 거기에 완전히 이게 홀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서 다 말렸대. 진짜 애플을 가라고 얘기한 한 명이 없었어요. 왜냐면 애플이 그때 되게 잘 나간 회사가 아니라 거의 이 쓰러지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그 비전 하나로 이제 팀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야말 둘이 이쪽 그 이제 잡스는 제품을 효율화시켜서 300개가 넘는 제품을 4개로 딱 줄여버리고, 그리고 그 팀쿡은 팀쿡 얘기로는 진짜 개판 5분 전이었대요. 이 재고 관리부터 막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재고 기간을 몇십일에서 뭐 며칠로 단축시켜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관련 나오는데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옛날 생각나는 게 5년 전에 웅이사 처음 만났을 때
얘가 진짜 저 만난 다음 날 페이스북에 며칠간 제기밖에 안 썼어요. 저 태그 걸면서 민망할 정도로 진짜 나라고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냥요. 자기가 뭐 사회적 기업 섹터에서 뭐 종교적 섹터에서 정말 난다긴다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또라이다, 진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웅이사한테 뭘 보여줬냐면 비전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냥 그게 저도 설명이 딱 한마디로 안 됐는데 저는 비전이 있었고 고약관님이랑 저랑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면은 우리는 공동의 비전이 너무 확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 새끼는 뜬구름 잡고 있는 한번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팟캐스트에서 막 우리 웃으면서 아, 빡공 같은 거 한번 해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 2박 3일 가둬놓고 사람들 후드로 패가면서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얘기 했었다고요. 우리한테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확고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후드로 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디파이 되고 이게 잘 굴절 적응하면서 빡독이라는 게 태어나서 말도 안 되게 무슨 100명이 모여갖고 200명이 모여갖고 하루 종일 여러분 전 세계 이런 행사 보신 적 있으세요? 10명이 모여갖고 아니 몇백 명이 모여갖고 몇백 명이 온라인에서 막 4, 500명이 몇 시간 동안 다 같이 독서를 하고 있는 거 생각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아마 저희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조꾸러기 분들은. 그 또 그거에 진정한 비전 저희가 문해력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2등급이 3등급 올려야 된다. 왜? 토론이 되는 등급과 안 되는 등급의 그 차이니까. 그럼 그걸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조직 문화. 이게 되게 우리는 조직이니까 우리는 조직의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게 비전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핵심이죠. 이제 우리 업계 평균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연봉이 높고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고약가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고약가님이랑 저랑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그다음에 이제 뭐 팀장들도 좀 잠깐 오라 그러고 이사들도 다 오라 그래서 할 건데 고약가님도 뭐 이미 동의를 한 거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진짜 집행을 할 때 이거는 따져봐야 될 일인데 제 비전이 뭐였냐면은 삼성 댕길 때 PS라는 게 프로핏 쉐어링인데 연봉의 50%로 한정이 돼 있어요. 도대체 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100% 그러니까 연봉이 3천이면은 1,500만 원이 한계인 거예요. 제가 삼성에서 나오면서 회사를 차리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나는 삼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삼성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작은 조직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면은 솔직히 우리 연봉에 100% 다 할 수 있잖아요. 고약관님. 지금 조직 수준에서 왜냐면 대표님이라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의견을 제시하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회사에 속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만 속해 있기 때문에 고약관님한테 왜냐면 고약관님은 살림을 해야 되는데 팀쿡이랑 똑같은 거야. 회사가 개판인데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곡간을 따져보고 이거 요번에 애들 연봉 4천인데 애들 연봉 4천인데 영업이익이 고약관님 뭐 100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애들 4천 주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는 저희 둘은 거의 맨날 대화하면서 생각 같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가 막 바뀌다 보니까 이제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전에는 또 영준이가 그 의장이었지만 실제로 CEO처럼 의사 일정을 내렸었어요. 네. 그때는 뭐 최종 의사 결정권자니까 반대는 이제 지금 또 딱 개편이 돼가지고 제가 안 해요, 저는. 상속스케어 대표가 돼서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신 이사회에서 하는 것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대표 됐지만 이미 얘기해서 미리 세팅한 거에 건들 게 없어요. 그게 정도의 차이지 방향성은 거의 같아요. 뭐냐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뭘 고민하냐면 그 행복, 우리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직원이 행복한 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고 방편이 무엇이고 상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합니다. 대신 목표는 비전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여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크게 바뀐 게 없죠.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우리 상상 스퀘어에 속해 있는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의 모토가 뭐예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저랑 고약가님은 바뀌었고 행복해요. 그럼 우리가 직원을 못 바꾸면은 그건 우리가 뭔가 덜 행복하고 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 많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 바꿀 차례죠? 여러분 바꿀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벌써 바뀐 분들 많거든요. 이거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죽이네. 그래서 여러분 또 비전이라는 게 왜 아까 나이브한 꿈이랑 막연한 꿈이랑 왜냐면 또 생생한 꿈은 비전 그냥 꿈이 생생하면 비전에 가까워지는 거고 꿈이 구체적이면 비전에 좀 가까이 이게 스펙트럼 싸움이거든요.
제가 그걸 좀 되게 좋은 문단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면은, 블레이크는 자신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언을 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를 해답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매번 나는 이런 말을 연달아 대낸다.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 해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더 많은 질문을 하면 나는 모르겠다 라는 불확신이 사라진다. 그러니 무조건 시작하라. 눈부신 성광의 계시처럼 하루아침에 비전이 명확하게 보일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마티는 명확함을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습관에 비유한다.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비전을 세우고 싶잖아요. 쉽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주저하게 되잖아요. 너무, 왜냐하면 비전이 거대한 거니까 세우고 싶은데 안 세워지니까 겁이 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그다음에 쉽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영상 이거 전반부에 말했었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말했다. 뭐?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지금 마지막에 읽어드릴 거라서, 왜냐면은 진짜 찐졸꾸러기만 여기까지 보니까. 근데 이 진짜 아까 고약가님이 말한 거 포함된 문단인데, 이 문단 하나로 이 책이 끝났어요. 그냥 10점 만점에 솔직히 전 11점 줘도 돼요. 뭐냐면은 125점. 저번 거 막 엄청 크게 적었죠. 그러니까 당신의 비전은 영감을 주는가. 저희가 인생을 실전이다 해서도 당신이 꼭 만나봐야 되는 사람 뭐라 그랬죠? 영감을 주는 사람. 그럼 이 다 연립방정식으로 풀리죠.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스스로 좀 칭찬해 줄래? 그 얘기를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얘기할 것 같아 참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텔레파시죠, 텔레파시. 그게 핵심이지. 딱 이게 네 줄인데 이 네 줄로 이 책은 끝났어요. 그냥 여기에 이 챕터의 제목이 당신의 비전은 영감을 주는가,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그냥 비전에서 되게 핵심 질문이에요. 이 챕터 자체가 영감을 또 줘요. 그래서 거기 네 줄에 뭐가 써 있냐면은, 영감을 주는 비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둘째, 점진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다. 셋째, 어리석지 않고 위험하다. 넷째, 방법이 아닌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끝. 이거는 제가 사족을 붙이기 정말로 미안할 정도로 완벽한 네 줄이었어요, 진짜. 멋있어, 그냥. 여러분이 요거를 딱, 이 책 진짜 읽기 싫은 분들은, 그냥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읽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네 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자꾸 책을 읽어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 요약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예요. 뭐니 방법이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도대체? 그거 갖고 여기서 3, 40쪽, 20쪽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하이트 책의 장점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요. 그게 모두에게 뭐 완벽한 정답일 수 없지만 개인의 정답에 가깝고 있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좋네 하고 덮어버린 순간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것저것 시키거든요. 이거 해보면 스스로 이게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아, 이거는 읽은 분들이 만 명이,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저는 2, 30명 인생 무조건 100%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생산성은 되게 강론적인 거고 미시적인 거고 이건 되게 거시적인 이야기예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하이트가 이게 스토리 텔링이 되는 거예요. 초생산성으로 개인의 생산성 얘기했고 그 다음 책으로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 강론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거 이제 기웅 수술하고 처음 찍는 건데,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왜냐면 저는 비전이 삶이었다니까요. 스펙트럼의 정도인데, 고약가님도 똑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심해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도 방송하면서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수술 여기가 아파요. 근데도, 이게 진짜 이게 책 제목이야. 모든 움직임. 이거는 욕심을 내서. 네, 이거는 욕심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 다른 영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톤이 한 두 단계 낮아요. 지금도 말하면서 아파서 다음 거 한 몇 개 더 찍어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찍고 한 2주 또 못 찍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이제 이거 찍고 뭐 3일 있다 찍고 그러는데, 신박사 TV는 다음에 만약에 운이 좋게 만나게 된다면 다음 책 소개 때나 만나지. 그 사이 때는 제가
조심 찍으면은 찍는데 그냥 진짜 비전을 실천하려면은 그건 죽여야 돼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내가 직접 소개 안 하면은 안 될 정도다. 제가 병원에서 다 읽었거든요, 이거요. 수술하고 나서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찐 졸꾸러기만 본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30초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로 홍석희부터 읽으라 그래야겠다. 딱 그거예요. 홍석희가 누구냐면 우리 더비 대표 이사예요. 홍석희부터. 왜냐면 제가 홍석희 이사 너무 바빠서 모든 책을 다 읽으라 그러진 않아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꼭 읽어야 되는 책은 제가 꼭 읽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책은 홍석희부터 읽으라 그래야겠다. 라고 생각한 책이 모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홍석희 대표 이사한테 제 비전 스크립트를 받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홍석희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니까. 진짜 비전이 넘치는 대한민국. 뭐 이스라엘, 왜냐면 뭐 민족하면 이스라엘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우리는 비전이 넘치는 대한민국. 그래서 뭘 비교할 때 무슨 교육열, 교육 방법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비전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좀 힘들어.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좀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진짜 다 읽으시고 읽기가 쉬워요. 지금 각 잡고 읽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고 돈 없는 분들 그냥 서점에서 읽어도 서점에 요즘에 테이블 분들 많잖아요. 거기서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서점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책. 네. 서점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정말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더 구체적으로 그게 여러분의 비전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저는 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